예, 오늘 여기는 캘리포니아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산타애나 리버고요. 그래서 여기에 물이 지금 바짝 다 말라서 물고기들이 없습니다.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잉어들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가까이 보게 되면은 잉어들이 많이 있는데, 이 잉어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다 죽습니다. 그래서 사이즈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요. 오늘 이 잉어들을 한번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시 잉어가 있는 쪽으로 왔고요. 요거를 또 잡아서 저쪽으로 또 옮기도록 하겠는데, 지금 큰 잉어가 10마리가 넘는 것 같습니다. 이거를 다 잡아서 옮기려면은 1시간 이상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예, 이거를 또한 마리 잡아서 저쪽으로 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 왔기 때문에 이 이동 경로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. 또 이렇게 잡아와서 여기서 한 마리 또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또한 마리가 무사히 갔습니다. 예,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요. 또한 마리를 잡아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또 잡았습니다. 예, 이렇게 잉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잉어가 사이즈가 작지가 않고 상당합니다. 엄청나게 큰 잉어입니다. 예, 엄청나게 크죠? 예, 잉어가 엄청나게 큽니다. 예, 이 잉어를 이렇게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, 한 마리 또 갔습니다. 예,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서 다 못해서 제 아들을 불렀습니다. 예, 아들을 불러서 잉어를 지금 잡아서 깊은 물속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. 예,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. 예, 잉어 굉장히 무겁고 또 조금은 걸어야 되기 때문에 예. 그래서 반대편 뭐 숲가에는 그래도 물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릴리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뭐 얼마 동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잉어를 떠서 저쪽으로 지금 계속 옮겨주고 있는 중입니다. 예, 잉어가 너무 무거워서 저 혼자 하지 못하고 예, 아들을 시켜서 지금 같이 해서 지금 잉어를 지금 살려주고 있는 중입니다. 잉어가 사이즈가 얼마냐면은 최소 한 60cm에서 한 8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예, 굉장히 큰 잉어들입니다. 계속 더 마지막까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어느새 좀 많이 깜깜해졌고요. 자, 이제 여기 조금 남아있는 마지막 잉어를 잡아서 저쪽에다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마지막 잉어입니다. 여기 있는. 예. 빨리 잡혀야지. 나도 힘이 안 들고 편할 텐데. 예, 드디어 마지막 잉어를 잡아서 올렸고 아들한테 주겠습니다. 어이구, 크네. 어이구, 이거 크다. 엄청 크다, 엄청 커. 이야, 세상에. 예, 잉어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70cm, 80cm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예, 이게 마지막 잉어입니다. 예, 힘차게 지금 잉어가 뛰고 있습니다. 예, 뭐 언제 저도 뭐 잉어 먹을 날이 오겠죠. 오늘은 한 마리도 먹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다 살려서 릴리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
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